자, 봅시다.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되게 길죠? 요게 1학년 기출, 1학년 학평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이게 18년도 11월 학평이거든요? 그러니까 19년에 2학년이거나 20년에 3학년인 학생은 본인이 1학년 때이 지문을 풀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틀렸다면은 그때 시험을 보고 했던 액션 아니면 안 했던 거 아니면 했던 액션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여기서 또 틀리게 됐다면은 일단 지문을 보면서 이첫 번째 문제는 쉬우니까 지문을 보면서 맞춰가 줄 텐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지문 보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볼게요. 원래 가장 처음 문제로 사실 확인 문제가 나왔다면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어가면서 찾아가지고 맞춰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해봅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여러 제품을 구매하죠. 근데 소비자 간의 가치관, 제품의 특징, 이런 상황들에 따라 제품의 기울인 소비자의 관심이 달려진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의 관여도이다라고 하지 관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관심의 정도는 다르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1문단 간단하게. 관여도라는 것에서 일단 관여도라는 놈이 나오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2문단에서 주죠. 읽어봅시다. 주어진 상황. 근데 여기서 보면은 2번, 3번 같은 경우가 소비자 관여도고, FCB 그리드 모델, FCB 그리드 모델 이렇게 두개 나오죠. 두개 묶여져 있고, 두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예 지문을 처음부터 독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면은 출제 원칙상, 출제자의 기본적인 사고 흐름상 대체적으로 두개 묶여져 있는 이둘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얘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 되진 않아요. 안 보고 넘어가도 되지는 않는데, 정답률,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진 애들에서 나오는 정답, 그리고 안 묶여지고 하나만 있는 애들에서 나오는 정답률의 차이에 의하면은, 묶여진 애들을 봐주는 게좀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은, 관여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 그런데 보시면은, 이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소비자가, 우리 1문단 봤잖아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한다. 다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 기준으로 제품의 특징, 그리고 이 사람이 사려는 상황,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이 달라져. 이것은 뭐예요? 이 제품과 소비자와의 관련성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관여도라 그런대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소비자가 제품과 자신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여도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판매 전략을 짤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번, 3번은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번, 2번 관여도 쪽안 보고 바로 3번을 가볼까요? 3번 선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1학년 지문이라서 그대로 주네요. 이제 2번, 3번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FCB 그리드 모델.
FCB 그리드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하니까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들은 미리 해주고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 문제나 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관심 없는 애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FCB 그리드 모델에, 볼까요? 그냥 찾아볼까요? 읽지 말고. 제품이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 문화권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지문에서 찾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 이거 또 끼고 있네. 다르겠죠.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이 답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사회의 19번 문제죠. 예, 19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근거를 찾아볼까요? 4번이나 5번도 근거를 찾아볼게요. 4번. FCB 그리드 모델에 의해 제품이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와 문화권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권, 사회. 그냥 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4번의 근거죠. 그리고 FCB 그리드 모델은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눴나요? 소비자, 이건 FCB 그리드 모델의 정의 쪽이잖아요. 그쵸? 정의를 해놓은 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부에 나올 수밖에 없겠고, 4번을 먼저 찾기 때문에 끝까지 봤지만은 4, 5번 둘다 보면서 뭐가 더 먼저 나올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예요. FCB 그리드 모델은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가 아니라 맞는 말로 바꾸면은 제품 판매 전략을 위해서라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어. 왜냐? 제품 판매 전략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후가 바뀐 거죠. 이두 가지 차원을 구분한 후에 제품 판매 전략을 생각을 하는 거지,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구분을 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 지문이 길긴 하지만은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나머지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관여도는 뭐죠? 개인과 소비자라고 합시다. 소비자와 제품의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대요. 개인적 요인은 요런 건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요것도 그냥 필기를 해볼까요? 일단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어주고 있네요. 개인적 요인이 관여도에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에 의한 요인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황적 요인이 있을까? 요런 애들은 이제 다른 문제들 풀때 기반이 되는 애들이죠. 사실은 요 정도만, 머릿속에서 요 정도만 봐주고 나머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요 정도는 정리하고 문제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지문, 이건 지문 보는 지금 강의니까 정리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거래요.
성향, 자아 정체성. 진짜 그 개인 국한에, 개인한테 국한되는 거네. 변화가 되게 적대요. 소비자는 이 요인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에 의미 부여가 되나 보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제품에 의한 요인은 특정 제품이 지닌 제품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자, 이 특징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걸 간단하게 바뀌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대다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제품에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똑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상황적 요인도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상황적 요인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보다 변화, 지속성이 낮아요. 그쵸? 예를 들어, 결국은 여기에서 A 부분 묶어놨잖아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 길게 쭉 설명을 해놨지만은 개인적 요인에, 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학년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소비자 관여도는 이렇게, 이런 놈이래요.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고, 이렇게 관여도가 소비자와 제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이 팔아먹으려면은? 그쵸? 그게 바로 FCB 그리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관여도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그러죠? 첫 번째 차원은, 두 번째 차원은 뭐죠? 첫 번째 차원은 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 두 번째는 뭐죠? 제품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성적 관여, 감성적 관여, 그리고 고관여, 저관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제 나머지 여기서 노력의 정도에 따른 고관여와 저관여, 그리고 이성 감성적 관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안 읽을게요. 지문은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 앞에서 이걸 보니까 대충 뒤도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짜가지고 설명을 할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지 읽어보세요. 비스무리하거나 살짝 다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잘 2문단. 여기까지 읽어주고, 아, 그래서 FCB 그리드 모델을 하는구나.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 읽는 건 확실히 편해지는 거예요. 지문 여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숙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19번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 나머지 거 풀어볼게요.